숙제 변경 한번 가겠습니다. 지금 현재 숙제를 원래 하던 것과 반대 순서로 이제 내림차순이라고 하나요? 이런 거를 오름차순이라고 하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건 간에 지금 반대 순서로 하고 있었죠. 근데 저희는 이제 한 가지의 같은 문장을 여러 가지 다른 문장으로 펴는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걸 약간 바꿀 거예요.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문장 전부 다 다른 문장으로 해야 돼요. 1번 문장을 예를 들어서 She rides a bike로 했으면은 2번 문장은 전혀 상관없는 문장으로 해주세요. 주어도 계속 바꿔주면 좋겠어요. 바꿀 수 있는 만큼 바꾸세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He lied가 돼도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전혀 상관없는 문장이 나와도 돼요.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3번에는 I 할게요. I will go to school. 이런 식으로 하고 4번도 바꿀 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my mother 이런 걸로 할게요. 그냥 지금 제가 잘 안 쓰 이렇게 쓸게요. 그냥 my mother is playing the piano. the piano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.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. 전 my father로 한번 해 볼게요. my father 아, 저 시제 약간 잘못 쓴 것 같긴 한데 상관없습니다. 어쨌건 간에 다섯 가지 시제에 골고루 다른 문장들을 써 나가면 돼요. 전혀 상관없는 문장들을 my father has written letters 이런 식으로 그냥 상관없는 문장들을 써나가면 됩니다. 얘도 마찬가지예요. 예를 들어 얘도 한다면은 I am kind이었는데 그냥 이걸로 시작할게요. 그럼 저는 다음 문장은 글쎄요 뭘로 할까요? He was cool.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글쎄요 she로 할까요? She 이게 왜 be kind가 돼 있지? 아, will. She will be okay. 이런 식으로 쓰고 I'm being kind인데 예를 들어서 we are being distracted. 그 다음에 I have been kind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the cup 그냥 저 마음대로 막 쓰는 겁니다. has been broken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봤어요. 근데 이건 약간 수동태 문장이라서 비동사 문장이라고 하기엔 뭐가 좀 그렇긴 한데 상관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서 바꾸고 바뀌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.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장 쓰는 게 엄청 편해질 거예요. 말하는 것도 쓰는 것도.